안녕하세요, 미길입니다. 오늘은 장미를 연필 소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미에서는 봉오리가 있고 중간 정도 핀 장미, 활짝 핀 장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부터 봉오리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봉오리를 중간선을 대칭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원뿌리 되게 그린 후, 그 다음에 장미 밑에 있는 꽃받침을 그리는데, 장미 봉오리보다 꽃받침이 약간 길게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꽃받침을 하나하나 묘사한 후에 이제 어두운 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두운 톤은 가장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잘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진하게 먼저 칠하고, 어느 정도 어두운 톤이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밝은 쪽으로 점점점 밝게 그라데이션해서 채색하시면 됩니다. 밝은 쪽으로 그라데이션이 됐다면 어두운 쪽으로도 점점점 밝게 그라데이션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꽃잎이 나올 부분, 진한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진하게 표현해주고, 봉오리 외곽 부분에 꽃잎이 나오는 부분은 약간 진한 톤으로 꽃잎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밑에 꽃받침 부분에도 어두운 톤을 정확하게 칠해서 밝고 어둠을 구분을 해줍니다. 밑에 꽃받침 같은 경우는 밝은 부분 1mm 정도를 잘 남겨놓고 어두운 톤을 섬세하게 채색하시면 됩니다. 꽃받침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꽃받침 밑에 꽃의 기둥을 표현하는데, 꽃받침 때문에 꽃 기둥이 그림자가 지므로 그림자는 아주 어둡게 칠해서 표현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밝은 쪽으로 갈수록 꽃받침도 점점점 밝게 그라데이션으로 채색을 해줍니다. 꽃의 줄기 같은 경우는 원기둥이므로 어두운 부분을 강하게 잡아주고 밝은 쪽으로 점점점 그라데이션해서 채색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간 정도 핀 장미꽃을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그어주고 양쪽으로 대칭이 되게끔 하여 꽃의 밑에 부분과 꽃맨 위에 부분을 지정한 후, 위에부터 꽃잎파리를 하나하나씩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꽃잎파리는 서로 겹으로 포개져 있기 때문에 이파리와 이파리가 만들어진 후에 그 사이에 이파리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효과로 묘사를 하시면 됩니다. 장미 스케치에서는 조금 곡선적인 부분을 잘 나타내어 스케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꽃에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중간 정도 핀 장미꽃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딘지 먼저 체크를 해주고,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연필이 진하게 나올 수 있는 톤을 최대한 칠해 진하게 칠한 후, 그 다음에 밝은 쪽으로 점점점 밝게 채색을 해줍니다. 밝은 쪽으로 점점점 채색을 하면서 그림자 부분도 신경을 써서 어두운 부분을 체크해서 칠해줍니다. 어두운 이파리를 채색을 했으면 이파리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림자 범을 좀더 진하게 체크를 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구분해서 채색하여 나타내 줍니다.
장미 같은 경우는 잎과 이파리 사이에 어두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면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꽃잎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으면 밑에 꽃받침을 그림자를 이용해서 꽃과 꽃받침을 분리를 해서 나타내주면 중간 정도에 핀 장미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엔 활짝 핀 장미를 외곽 아웃라인을 좀 크게 잡아주고 그 안에 들어갈 꽃잎을 대략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꽃의 중심선을 잡아주고 꽃의 위에 부분부터 이파리를 하나씩 하나씩 곡선을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장미꽃은 곡선이 잘 나타나야 장미꽃의 효과가 잘 나타나므로 곡선의 형상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가급적이면 이파리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스케치를 해 나가는데 헷갈리지 않게 이파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그리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파리가 이제 어느 정도 스케치가 끝났으면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딘지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어두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면 꽃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꽃잎에서 꽃잎과 꽃잎 사이의 그림자 때문에 어두워지는 어두운 톤을 먼저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꽃잎은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서 채색을 해주면 됩니다. 꽃잎 위에부터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두운 부분에 대한 강도를 좀더 진하게 해서 꽃이 입체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꽃잎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꺾일 때는 위에 부분을 좀 진하게 하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밝게 칠한 다음에 그림자 부분을 강하게 진하게 칠하면 입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의 어두운 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파리와 이파리 경계 사이에 어두운 톤이나 혹은 그림자 톤을 정확하게 혹은 아주 분리가 되게 날카롭게 채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밑에 꽃잎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륨이 져 있는 부분은 꽃잎에 돌아가는 방향대로 연필을 써주면 입체적인 효과가 훨씬 더잘 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중에 형욱님이
장미 연필 소매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장미에서 장미 꽃봉오리 그리고 중간 정도 핀 장미 그리고 활짝 핀 장미를 새송이를 연필 소매로 그려보았습니다. 수채화든 유화든 기초적인 연필 드로잉이 안 되면 그림의 표현이 잘 어려우므로 장미 같은 경우는 연필로 한번 그려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장미 연필 소매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기 최유성이었습니다.